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-콘텐츠의 성장 해법을 찾기 위해 진행된 K-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23 K-포럼 개막식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든 콘텐츠가 국경을 허물고 넘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어 K-콘텐츠가 가는 길에는 대한민국의 전부를 내거는 과감한 승부수가 필요하다며 K-포럼의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. 개막식에는 K-아카펠라, K-비보잉, K-팝 등 각기 다른 매력을 품은 아티스트들이 참석해 첫 시작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. K-포럼은 대한민국이 브랜드다를 주제로 세계적인 K-콘텐츠 열풍의 지속성과 확장성, 다양성 등 성장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습니다.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,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고 연예스포츠신문 일간스포츠와 경제종합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행사입니다.